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선은 지금! 안녕하세요. 강선은 지금 6월 소식을 전해드릴 강서구청 우당산동 유민주 허곡일동 김예송입니다. 주임님, 녹음이 가득한 6월이에요. 초록잎으로 가득한 거리를 걸으니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게 실감나더라고요. 푸른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나만의 힐링 콘서트가 6월 17일과 24일에 우장산 근린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열린다고 해요. 대중음악부터 파페라와 인디밴드 공연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즐거운 소식과 함께 강서는 지금 6월로 시작합니다. 2022년 6월 소개해드릴 강서 헤드라인입니다. 안전한 여름나기 함께 준비할까요? 강서구는 여름철 침식 피해와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0월 15일까지 운영합니다. 지하 또는 저지대에 위치한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침수 방지 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립니다. 12월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물관리과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꼭 신청하세요.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보험 가입과 호우 침수 피해 사전 예방에 대한 안내도 참고하여 안전한 여름나기 함께해요. 강서구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돕는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최종 대상자는 신규자, 재보급 기간 경과자 등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데요. 6월 17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지원 내용과 신청 대상 등을 확인하여 신청하세요. 또한 강서구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동보조기기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과 수리 품목을 확인하여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로 등록된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주임님, 배달 음식과 온라인 소비 증가로 아이스팩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저도 냉동식품을 주문할 때면 아이스팩이 함께 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좀 곤란하더라고요. 처치곤란한 아이스팩, 이제 동주민센터 전용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아이스팩은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냥 버려질 경우 환경오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강서구는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사용한 아이스팩을 수거 세척해 강서 농수산시장과 전통시장 등에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비닐 포장된 젤 타입의 아이스팩은 수거함에 넣어주시고 물 타입 아이스팩은 주민 스스로 물과 포장재를 분리해 배출하면 됩니다. 강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모사업 함께 알아볼까요? 강서구는 이웃과 공통 관심사를 함께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동 단위 주민 모임 형성 사업을 공모합니다. 강서구에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고 마을 공동체 사업 경험이 없는 3인 이상의 주민 모임과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니 지원 내용과 사업 기간을 확인하여 지원받으세요. 자치분권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강서구 홈페이지에서 자치분권 유튜브 영상 공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모 주제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자치분권 HEY입니다. 자유 형식의 순수 창작물을 3분에서 5분 이내 분량으로 제작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강서구 내 학교에 다니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 참여 예산 사업을 공모합니다. 문화, 인권, 교육 등 아동,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방문 또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강서 까치 뉴스를 통해 다양한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있는 모바일 소식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 본관 1층 로비에 새로운 친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안내 로봇 새롬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간단한 인사와 구 소식 열람, 버스 도착 정보 안내 등을 인공지능 안내 로봇 새롬이를 통해 받으세요. 그럼 산뜻한 6월 되세요. 안녕!